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이 네. 있었는데 네. 불과 4년 만에 4년 만에 38억 원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 근데 보증금 8천만 원은 어떤 네. 걸 의미하는 거죠? 보증금은 네.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예. 그 당시 이게 살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이었나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네. 4년 만에 38억 원. 네. 그럼 38억 원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자산, 뭐 예금, 네. 네. 뭐 저축, 네. 뭐 주식, 네. 뭐 보험, 네.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네. 그 자산, 부채 포함한 자산으로 했을 때는 네. 그 정도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총 자산을 했더니 예. 38억이 되더라. 네. 그럼 이게 단순히 계산해도 네. 50배잖아요. 예. 그럼 이게 4년 만에 50배라고 하면은 이게 5000% 거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수익률인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모으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레버리지 효과를 좀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분양권 투자를 미분양 분양권 투자를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그 분양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투자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부동산,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좀 늘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처음에 결혼하셔서 이제 네. 8천만 원 전세로 네. 시작을 하신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친구도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를 살 것이냐, 자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뭐 월세를 살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전세로 처음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 집을 살 돈이 없었죠. 네. 그래서 없어서 이제 네. 전세로 살았는데 네. 배우자랑 저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전세로 사는데 목표는 있었어요. 나는 새 아파트에 가야 되겠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에 한 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양권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 분양권도 있고 네.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거는 몰랐고 그래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분양권을 구입을 한 게 어떻게 네. 보면 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어디 분양권? 그게 인천 송도 미분양 분양권이었어요. 미분양 분양권이요. 네. 그 당시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네. 미분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뭐 재테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전세 살지 말라 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세 사는 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전세를 네. 사는 목적이 네.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네. 단순히 이제 전세를 살고 끝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전세를 사는 목적이 네. 어떤 다른 거에 투자를 하기 위함이나 네. 아니면은 그거로 가기 위한 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오로지 전세만 살기 위해서 계속 산다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자님도 네. 다시 이제 신혼생활 하신다면은 네. 월세를 하셔서 아니 뭐 분양권을 네. 가지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전세를 똑같이 하시고 이제 분양권은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구입했던 그 당시에는 뭐 미분양이고 이렇게 좀 침체기였기 때문에 네. 뭐 전세를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고 하면 네. 좀 워낙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이 그쵸. 돼 있으니까 그쵸. 네. 지금은 전세금으로 그냥 묶어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이라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월세를 살면서 네.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투자에 활용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금 현재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끌 하셔서 이제 분양권을 네. 사신 거 당첨되신 거죠? 그쵸, 예. 예, 당첨되신 거죠? 네네. 당첨되셔서 연끌해서 넣었으면은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 와중에 또 분양권 하나 더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분양권은 처음에 네. 분양권이 등기 친 이후에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분양권으로 한번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좀 쉽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서 두 번째 분양권을 하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자산 조금 네네. 이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네네네. 조금 이제 시세 차익형보다는 뭐 수익형이라든가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첫 번째 분양권에 대한 이제 부채를 남겨두고 네. 레버리지 활용해서 그냥 그쵸. 두 번째 분양 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에서 워낙 많이 가격이 오른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네. 합의가 돼서 네. 가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실은 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돈을 갑자기 벌어야겠다. 네. 또 이제 분양권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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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사실 그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네. 둘 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여서 네. 월 소득은 나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제 봤을 때 네. 결혼한 친구들이나 봤을 때 네. 소득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조금 아프게 됐어요. 아. 그래서 좀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네. 와이프가 이제 뭐 팔을 쓰는 거나 이게 조금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와이프는 병가를 쓰게 됐고 네네. 저는 이제 좀 강제적으로 좀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네네. 그럼 이제 둘 다 소득이 있다가 네. 그 당시 이미 아이도 두 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이에 들어가는 육아적인 비용, 뭐 생활비도 있고 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휴직을 하고 병가를 쓰니까 월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살아가는데 네. 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네.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정말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그때 좀 뼈저리게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뭐 자산이나 뭐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계기가 네. 그때 좀 강력하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합쳐서 150만 원. 그쵸. 예. 네. 아예 병가 때는 네.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아. 예, 육아휴직 급여 정도 이제 네. 받는 수준이니까 급여가 많이 줄어서 그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활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맞벌이 이제 부부여서 사실 네.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그쵸. 있었는데 네. 갑작스러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네. 뭐 이렇게 월 소득이 저하되는 걸 네. 느끼면서 아 이게 이래도 안 됐구나 느끼신 네.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 회사가 네. 어찌 됐든 간에 좀 냉정한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네. 간에 그 아프면 네. 그 회사에서는 뭐 노동을 제공을 해야 네.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아프든 안 아프든 일을 안 하면 아, 급여를 안 준다. 뭐 안 주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그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일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이제 급여만 가지고 네. 살아가는 거는 좀 힘들구나라는 아. 거를 조금 더 느끼게 몸소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네. 자녀도 둘이나 네.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하는 네. 조건들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네. 아이가 있다라는 건 특히. 네. 근데도 이제 8천만 원에서 4년 만에 이제 38억 원. 네. 굉장히 그 많은 부를 추적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부자가 이제 되기 위한 방법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제가 아직 뭐. 완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조금 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네. 성공을 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뭐 사업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집중을 해서 네. 그 자산을 좀 많이 증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투자를 해보시니까 네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네. 주식 투자도 하지만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제 주변을 보면 네. 실제로 네. 아는 거 하고 네. 행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봐도 네. 실천을 해서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아, 실천하는 네, 사람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뭐 100명이 있으면 네네. 뭐 정말 한 상위 한 5% 정도만 실제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제 실제 행동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부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이제 공식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의 방정식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의 방정식은 방향성과 시간, 그다음에 노동, 나 플러스 돈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럼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가는 방법 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그게 이제 방향성이고 시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시간을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좀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주어진 시간을 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시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두 번째 의미의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동에 대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은 내가 버는 노동이 있고 돈이 버는 노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버는 노동은 내가 실제 일을 함으로써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를 받는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면은 내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노동 나에 대한 이론이고요. 노동 돈은 이제 돈이 스스로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 노동 돈을 활용해서 거의 부자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들이 내가 따로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노동 돈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이 좀 일치가 됐을 때 부자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하여금 돈을 벌게 하려면은 이게 그냥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돈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 공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처음 시작은 독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서인 것 같아요. 보통 책 한 권을 구매하는데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저도 처음 책을 써봤지만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가 고뇌가 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뭐 갈아 넣어야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 넣는 부분을 조금 그 18,000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조금 효율성 있는 그 투자 대비 효용성이 좋은 게 이제 독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분양권을 투자하셨으니까 아파트 이제 분양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청약 당첨 책도 있고 보통 청약 관련된 거는 이제 법령 규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 사이트에만 가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요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읽더라도 그런 법령이라든가 제도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당첨이 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안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당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단 넣어야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넣지 자체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확률이 제로잖아요. 물론 이제 당첨이 힘들 수는 있지만 넣으면 1%든 2%든 확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 그럼 분명히 이제 기회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부동산 책을 아파트 청약 이런 책들을 몇 권이나 읽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 자신감이 좀 생기던가요? 청약 책은 한 두 권 정도 읽었던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뭐 청약책만 읽은 게 아니고 네. 그 부동산 책에 대한 일반서들 있잖아요. 네네. 뭐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네. 사례가 나와 있는 네. 그런 책들을 처음에는 한 1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10권 정도 읽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쓰게 돼서 지속적으로 책을 한 번에 좀 한 50권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도파를 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럼 이제 그 50권을 읽으면서 네. 처음 이제 청약을 네. 그 많은 네. 과정도 있잖아요. 뭐 갭 투자를 하라는 데도 있고 네네. 뭐 재건축 아파트 사라는 네. 책도 있고 맞습니다. 청약을 한 네. 책도 있잖아요. 네네. 청약을 이제 결정하신 거는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부부간에 이제 우리는 네. 무조건 새 아파트로 간다. 이 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가장 초보자가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매매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네. 사실 부동산을 살면서 한두 번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가는 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하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더 그쵸, 선호하고 그쵸. 이렇게 비대면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도 좀 두려웠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재건축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네. 뭐 부동산을 간다는 것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가장 쉽게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도 네. 좀 대우를 받잖아요. 네, 그쵸. 뭐 휴지도 주고, 휴지도 주고, 맞아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이거를 분양을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쵸. 일반 부동산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대우받으면서 뭔가 쇼핑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배우자랑 모델하우스를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